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은혜의 해님 지원에서 구원의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너희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비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일꾼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지원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지원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임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이민과 비판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보라주님 보라주님 흐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을 보라주님 보라주님 흐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을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을 모든 목소리로 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주의
나의 주 하나님.
기도 들으시니 기도 들으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앞에 주가 모든 대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제가 2주 만에 뵙는데 저 인도 못 갔어요. 제가 인도 가는 비자를 못 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도 캔슬하고 다시 짜고 제주도 창립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아주 깊은 생각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잠깐 했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궁금했던 거 이번에 제가 그 대답을 얻고 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평생에 사람이 살면서 이거를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을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바람에 받아들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어머니하고 처음 여행을 간 것 같아요. 한 40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1981년에 결혼했으니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만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희 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4대가 갔다 왔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인간의 역사 중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많이 살고 있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금 뭐 우리 전에 많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뭐 하여튼 수백 대 그 죽은 사람보다 지금 지구상에 숨을 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대. 그 사람 다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거야. 그거는요 미국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을 가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운전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너무 쉬웠어. 제주도는요 그냥 아무데나 쓰고 아무데나 돌고 아무데나 뭐 해도 괜찮아. 왠지 아세요? 차가 별로 없어. 차가 별로 없어요. 뭐 러시아워래야 뭐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부산에 가서 운전을 했는데 까짓거 부산도 할만하겠더라고. 밀고 땡기면 할만하겠더라고요. 서울에 왔죠. 서울에서는 감히 운전대를 못 잡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람 참 많더라고요. 사람 참 많.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백만, 천만, 억 뭐 몇 억 명 산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다 지으심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지으심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음을 하실 때 지으셨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막 뻥튀기 찍는 것처럼 그냥 튀겨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헤맨다고 그래요. 저도 참 많이 헤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참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거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60이 넘기까지 제가 제 인생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닫고 왔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획기적인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뜻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한 평생 살면서 이번에 처음 만난 사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첫 번째는 욕을 많이 한다는 것과 저희 어머님은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 욕 못해. 그래. 절대로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거린처럼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거린이 아니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의사고 뭐 그랬는데 그때는 창경원과 비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경원은 동물원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비원은 비원이기 때문에 공짜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원에 공짜로 들어가서 담을 넘어갑니다.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경원으로 이제 넘어가죠. 지금은 이제 창덕궁이 됐죠. 넘어가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놀러 오죠. 그럼 저도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만 먹으면 이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범죄를 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파트너 노릇을 하던 저희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아요. 해수로는 두 살인데 아마 학년으로는 한 살 어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녀석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음식은 걔가 주워오고 먹기는 같이 먹고 뭐 그랬거든요. 그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전 항상 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뭘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좀 깨닫고 왔습니다. 그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사람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오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림만 보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작은 그림을 보면 오해를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한국 가면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90년도에 한국 갔을 때는요, 남산에 밤에 올라가서 밑에 쫙 보면 빨갰어요 다. 서울 시내가 왜 이렇게 빨갛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간 십자가 때문에. 90년대는 정말 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빨간 게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망했어. 그래 망했어. 우리 해람 성도님 소원대로 교회가 참 많이 망했어. 교회가 많이 망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음이 나오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아 성도 너 말하지 마. 슬픈 일인데 맞아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왜 없을까요? 아니 망해서 없는 건 아니야. 성도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저희 친척을 이제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저는 은근히 바람이 뭐였을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벽이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요. 기독교는 나쁜 것이다. 기독교는 나쁜 것이다. 그게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그 뚫고 지나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간신히 뚫고 지나갈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자 그러시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꼭 한국 사람뿐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을 봤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가 쉽죠. 한국 사람들이나 저나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기독교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나쁜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이번에 제가 푸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삶의 목적을 알고 삶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면 아, 이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그거를 깨닫기 이전에 그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작은 그림을 먼저 본 거야. 근데 하필이면 작은 그림을 볼 때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본 거니까 아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수제군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제일 먼저 본 것이 하수도였대 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집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림을 보고 나니까 아 이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중에는 이런 안 좋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큰 그림만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그 나쁜 것도 아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구나 혹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죠.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큰 그림을 먼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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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하기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한 50세 정도 됐을 때 만났습니다. 50세쯤 됐을 때 이제 에베소라는 동네를 간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성령의 체험도 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아주 인간 관계가 굉장히 깊은 동네입니다.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죠? 뭐 2년도 있었고 막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간 동네가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래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굉장히 잘 맺은 관계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심령을 이렇게 쏟아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그죠?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면 자기 인생을 아주 좋게 그냥 팔자를 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따라 달렸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한번 흘겨보세요. 그 사람 잘 만났을까 잘못 만났을까 당신 잘 만났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났을 경우는 또 당신의 팔자가 확 변합니다. 사실 저는 김광신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제가 33살 때 그분 만났거든요. 그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62살이니까 한 30년을 그분 덕분에 새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눈이 이렇게 떠지고 저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안목이 이렇게 확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됐고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비자를 받게도 됐고 또 하나는 아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분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도 저를 아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 흠모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생을 잘 만난 그 사람에게 제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당신은 아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참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하겠죠. 그 반면에 그분도 저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를 보면서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지음을 주고 이렇게 생명을 주고 이랬을 때는 아무개야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무슨 구상을 주셨을까?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죠? 저나 여러분이야 평생을 가지고 싶었던 평생을 알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와서 그냥 공장장으로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공장장은 아시죠? 무슨 공장이죠? 네, 변 공장입니다. 유명한 아니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똥 공장이죠. 인간은 공장장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 공장도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행하시면서 매일 저에게 하신 말 오늘도 못했어 하시는 많이는 잡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이 이게 공장이 생산을 못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공장장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면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거를 찾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힘든 적도 있고 어려운 적도 있고 막 괴로운 적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 그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병도 낫고 내 괴로움도 없어지고 뭐 가난도 없어지고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닐 바보 머저리가 어디 있겠어요? 병신이라고 그럴 텐데요, 우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만 가면 뭐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뭐 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거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자꾸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런가?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안 없어진다는 거야. 힘든 거는 마찬가지고 병을 얻기는 마찬가지고 가난해지기는 마찬가지고 괴로운데 그럼 그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 마음이 편해지고 뭐 새 사람이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제가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아,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너희들의 삶의 목표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 뭐를 썩어져가는 것만 그냥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간다는 것만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썩어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썩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 바꿔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 정관장 사야 돼. 정관장 사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정관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인삼이래. 인삼. 어? 홍삼? 홍삼. 홍삼. 근데 그거를 가짜를 사면 안 된대. 진짜를 사야 된대. 그거 사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저는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아, 이분도 어머니는 어머니구나 그랬어요. 그 다니면서 돈 바꿔야 되는데 돈 바꿔야 되는데. 어머니 아이 그 공항에서 사세요. 그랬더니요. 아니야. 남 때문에서 사. 가짜 사면 안 돼. 가짜 사면 안 돼. 뭐 하게요? 그랬더니 너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오래 살까요?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관장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세요, 사세요. 뭐 사겠으면 사겠고 말겠으면 마세요. 그 뭐가 문제느냐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내추럴 사람은 그걸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 이번에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대학을 몇 년을 다녔는데 너 공부를 몇 년을 했냐? 제가 12년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12년 했는데 그만 아까운 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 뭐가 아까워? 돈 버는 게 아까운 거야. 너가 이렇게 한창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의사는 50이 최고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형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뭐로 변하느냐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계속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소리는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정신줄만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참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자동차를 하나 사면요 자기보다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가 봐.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한 1년 반을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꾸 보니까 저기 테슬라 X도 있네. 요즘은 Y도 있다며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그냥 정신줄만 놓으면 자꾸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정신줄만 놓으면. 근데 저 I'm fine. 근데 정신줄을 딱 잡으면 아, 괜찮아. 세상에 할렐루야.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옛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러는 거 있죠. 아, 우리 조금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큰 집으로 이사들 가십시오.
근데 자꾸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났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다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 어머니 90이죠. 그죠? 90이죠. 저 62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아들 딸이 30몇 살이에요. 그죠? 그 부부가 같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또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손주 손녀죠. 그러니까 매도하고 헌터를 같이 갔는데 제일 먼저 우선 짐이요. 짐이 차에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용달차를 대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짐이 막 짐이 무슨 어디 무슨 미션 출입 가는 것 같아. 이거 미션 출입이 아니었거든. 근데 막 짐이 막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짐을 세 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무거운 것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거 막 바리바리 싼데 막 정신이 없. 그 짐이 모자라서 빨래를 매일 하는 거 있죠. 나는 그게 애들이 그런 파워가 있는지 몰랐어. 계속 싸대는데 막 쌀 때마다 갈고 하니까 막 그 얼마나 그리고 어디를 한 번 가려면 두 시간 걸려. 이건 하나가 자면 하나가 깨고 하나 깨면 하나 자 이게 한 번 애가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자는 애를 끌고 안 가는 거야. 기다리래. 뭐 할 때까지 우리 주님 깨어날 때까지. 정신 없어요. 막 그러고 애 새끼들이 나만 좋다고 그러는 거 있죠. 이거 돈을 들고 다니.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만약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이걸 확 팽개치니까. 이게 막 기다리는데 막 신경질이 나는데 이때 내가 신경질 한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여행은 쫑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게 가족여행이 아니고 그 가족여행이 아니고 지옥여행이 돼버려요. 같이 이렇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할렐루야. 어이구 이 새끼들이 이쁘네. 아이고 막 땀은 질질 나는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막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아 기분 잡쳤네. 막 이거 그 정신 없어. 왜냐하면요, 내가 이번에 떠난 여행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처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90이 넘었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한번 기분 좋게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며느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다 모시고 기분 좋게 여행을 한번 아주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던 여행을 가지고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족 여행이 아니고 지역 여행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자꾸 희생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릴 때도 한없이 할렐루야. 아니 이러고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또 서로 밀어요 이것들이. 사람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 같아. 막 괴로워져. 그러니까 그게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옛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것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벗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벗어버리고가 쉽다 어렵다. 얼만큼 어렵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이걸 벗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바깥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티각티각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서 보니까 저것들이 또 지렁이를 하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뭐라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소리는 마음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마음을 바꾸라.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꿔? 여러분 이런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마음을 바꿔라.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아, 기분 좋은 날로 바꿔. 할렐루야. 기분 좋아요. 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못 봤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써든지 한번 해보려고 막 해보려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면 나중에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안 된다. 따라해보세요. 잘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는 것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새롭게 되라 그러면 무슨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예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새롭게 된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만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겪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멘. 힘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괴로운 인생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오해는 그게 어느 날 이렇게 확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들으면 항상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바꾼다, 뭐 새롭게 됐다, 뭐 막 내 마음에 심령을 드려요, 막 그러면요. 참 이게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내가 흥으로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한 구석에 아닌데 하는 게 있었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소서. 뭐 그런 찬양 드리잖아요. 그죠? 나를 받아 주셔. 내 심령을 받아 주셔. 뭐 그러는데 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내 마음 속에 아 이제 내가 내 심령을 다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 그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신이 막 못 두드리고 막 그런 기도를 몇 시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제는 내가 다 드렸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자기한테 이렇게 싹 무슨 뭐를 이렇게 주시더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건 못했습니다. 그 내가 내 심령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아 이제는 다 드렸어요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찬송으로 자꾸 심령을 드려요 새롭게 하소서 막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한 구석에 넌 거짓말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 이래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을 따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소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이 따라라는 이 따라간다라는 한국말에 하나님을 따라 이러면 꼭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소리 같아요. 그 소리로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 하나님처럼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처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간단합니다.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소리는 누구를 닮아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소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그죠? 그거는 가장 큰 그림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줌아웃 쫙 하는 거. 요즘 구글이 있어가지고 좋잖아요. 구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쫙 뽑으면 지구가 다 보입니다. 그죠? 지구에서 또 그 뒤로 쫙 뽑으면 이제 태양계가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빼면 은하계가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줌을 쫙 뒤로 빼는 거야. 빼서 딱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이제 맨 뒤로 간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그 그림의 뜻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큰 그림을 딱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사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하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흔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을 쫓아가요. 사랑을.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해야 돼.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그래. 교회 오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립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회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아니야, 이건.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신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자. 이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가장 큰 그림. 그리고 너는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뭐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있어야 돼?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야. 근데 이제 그림을 쫙 뽑게 되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유의지입니다. 사랑은 내가 막 이렇게 막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강요할 수 없어. 너 나 사랑해야 돼. 그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강요를 하게 되면 고부간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고부간의 관계 맞죠? 고부간의 관계 맞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인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며느리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넌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너는 손이 뭐 강아지 손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저의 친할머니죠.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이걸 막 두들 이거 있죠 이게 똑딱똑딱똑딱 해가지고 저 다디미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놨더니 우리 할머니 이렇게 보더니 그걸 마당에다 확 버리더니 그걸 물에다 확 집어넣더래요. 이걸 다디미질이라고 했냐? 다시 빨아 그랬더래요. 그걸 지금 70년 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제 그 옛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그 옛날 얘기가 나오드는 거야. 이제 우리 그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뭐 야 그랬지 저랬지 뭐 고모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결국은 뒤로 가더니 자기네 그 고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막 이렇게 그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그러니까 당신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저절로 나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게 해야 돼. 아멘? 그 이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굉장히 뒤를 쫙 뽑은 거예요. 이제 기독교의 뒤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사랑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면 마지막의 의도는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 같이 있자였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문제라고 하는 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다시피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것이 전부 다였다면 오직 그것만이었다면 사실은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꼴딱 죽으면 그만입니다. 왜?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사람이 그냥 자꾸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주실 때는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려운 건 똑같고 힘든 건 똑같고 다 이래요. 그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긴 것 같아. 맞죠? 그죠?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기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기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동참한다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난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큰 그림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사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는 다 아는 거죠. 그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 소리는 예수님을 닮으라 그 소리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의 심령이죠. 나는 너희들이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닮아가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내가 판단해서 당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길다. 따라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거는 안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야 되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손주 손녀를 이렇게 안고 힘들어요. 그렇게 알고
나라는 사람은 요 뇌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그 내 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도 다 있고 그게 다 나한테 연락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거워지면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하는 신호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무거워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무겁다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떨 때는 내가 참 좋아요 기분이. 왜냐하면 지혜비보다도 나를 더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전화단이나 우리 사위가 와서 아빠한테 와 그러면요 힝 하고 돌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나는. 자식이 애비가 어디서 애비 짓을 못하고 응?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따라 달렸어. 그러니까 내가 아 우리 손주 자녀가 나한테 오는 것이 좋다. 좋지만 조금 무겁네. 그래도 나는 좋아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죠? 문제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는 사람을 바꿔야 돼.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을 누구를 닮게 한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일생을 사시면서 이런 생각, 아이 무거워 죽겠네, 아이씨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실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거든.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실수,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린 저는 여태까지 실수를 한 게 그걸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안 해야지. 그 제가 맨날 그랬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감정은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안 돼. 그걸 해보려고 막 노력하니까 이게 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야. 그가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내려버리고 나는 누구만 닮으면 되느냐면 예수님만 닮으면 돼. 내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스트레스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나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면 뭐 자기 좋으라고 예수님을 닮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남대문에 가서 또 뵀어요. 그분을 이렇게 교다니는 분 계세요. 이렇게 교다니는 아직도 계시더라고. 그분은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그걸 처음 본 거야. 배는 한국을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가서 그걸 보더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준 거야. 응? 다 준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 굉장히 불쌍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뭐를 해줘도 그분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왠지 아세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바람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당신은 사랑받는 목사군요. 그래요. 이번에도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보험도 이번에 하십시오. 12월 달이 마지막이야. 그 맨날 그 소리 하는 소리가 우리 교인들이 아프지 않고 했습니다. 그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이 저기 그 바닷가가 어디죠? 그건 뭐라고 그러지? 거기? 그건 뭐지? 뉴포비치 말고 더 좋은데. 아니죠. 크리스탈 코브. 응. 거기 바닷가면 거기 그 집도 좀 샀으면 좋겠어. 그건 내 욕심이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답답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는 상관없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든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만 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는 그 형편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별로 없고 두려울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괴롭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눈물 찔찔 짤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두가니에서 이런 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나 오래 살자. 근데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꼭 예수를 닮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나와 영원히 같이 있자. 그 길을 가는 길은 편한 길이야. 아멘. 나의 명예는 가볍다. 멍에는 가볍다. 그러시잖아요. 왜 가벼우냐?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 나의 형편과 처지가 가벼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눈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거야.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닮아가라 그랬구나.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는 목표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저걸 하면 이걸 하면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예수만 닮아가면 정말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거였어요. 당신도 잘 살을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속에서는 이런 사람 여기서 못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잘 사는 난 소망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누구만 닮아가면? 예수님만 닮아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은 어떤 거입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조금씩 좁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궁금했던 것이 오늘 풀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힘든 곳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 모두가 선택하고 그 좁은 길에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